10월 26일 토요일 명상카페 1부는 도이터의 연주곡 열반의 길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명가, 그리고 발명가 외에도 예술가, 무엇인가 전문가 이러면 뭔가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엉뚱하죠. 꼭 그런 분들 아니라도 어떤 한 곳에 좀 대가가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잘하는 분들 보면 어느 한편은 조금 약간 이렇게 빈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왜 저런 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는데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건 독일의 과학자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게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냥의 앞부분, 그거 아주 작지만 아마 전기 나갔을 때 성냥 마지막 하나가 딱 켜지지 않으면 와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인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됐구나 하는 걸 보면 와,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인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발견한다는 건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의 즐거움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스트잇도 그렇죠. 스티커 잘못 만들어진 걸 활용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발로 물줄기를 조절하는 건 한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고 생활이 좀 불편한 듯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요즘은 발로 이렇게 물줄기 조절 안 하면 좀 불편하다 할 정도로 특히 싱크대 앞에서는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컬러 TV 불가능해 이랬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전화기 그런 건 없지 이랬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손으로 전화기 들고 TV 아니면 영화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해. 에이, 그거 의미 없어. 이렇게 마음으로 먼저 계산하기보다는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고, 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서 시도해보면 나는 즐거울 수 있고요.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또 많은 주변의 인연들은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편의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를 좀 시도해봐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아,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아나요? 상상하지 못한 멋진 세계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청취율 조사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불교 방송 원정의 명상 카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문자를 주셨네요. 5789님이요. 청취율 조사 받으면 하라는 대로 불교 방송 원정의 명상 카페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세 개를 한꺼번에 쫙 보내주셨고요. 새싹으로 들어오신 5040님이요. 디톡스 요가 5분 두드려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명상 카페 추천할 겁니다. 전화 오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티나칸 스님의 명상, 미소를 지어라, 마음을 편안히 해라. 내용이 참 좋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들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5487님이요. 주말이 왔네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방송 10분 전부터 라디오 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남았네요. 하시고 바로 문자 주셨나 봐요. 예,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감동인데요. 6275님이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며 아, 욕망이 참 나에게도 많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호흡법, 이완법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감건민의 어류 연주곡입니다. 하늘로.